네,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뼈가 휘어지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격 만곡증은 코뼈가 휘어져가지고 비염이나 코골이나 아니면 숨쉬기 불편할 때, 이럴 때 증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코뼈가 휘어진 걸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수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술로 인해서 과연 실손보험이나 혹은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명보험에서는 1종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 금액만큼 1종에서 보험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혜택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는 100%나 90% 가입자, 그 가입 시기마다 보상이 혜택이 틀려지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혜택을 꼼꼼히 파악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